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우 봉태규 씨가 두살 연하의 스타 사진 작가 하시시 박과 오는 10월 결혼을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리는지 또 노총각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네. 소식을 또 전해 드려야 될것 같다 언제 하는 전해주실 건가요? 곧 주혜 씨 먼저 전해주시면 저도 곧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두 사람이 설날을 맞아서 양가 부모님께 양가의 집에서 또 함께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미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봉태규 씨 아주 능력 있는 남자였네요. 알고 보니까. 네. 두 사람은 신접살림이나 신혼여행 등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두 사람의 성격상 결혼식은 아주 조용하게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 있죠. 속도 위반. 네. 일단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속도 위반은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밝힌 상태 고요. 일단 봉태규 씨가 요즘 일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10월 이후부터 결혼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분의 만남 정말 의외의 조합입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네, 이 봉태규 씨와 하시시 박 사진 작가인데요. 두 사람은 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이 아주 그 말이 잘 통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하시시 박은 그 포토그래퍼로서 연예계 쪽에서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통 분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까워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얼마 전 하시시 박은 2개월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결혼한다. 하시시는 품절됐다라는 영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과 함께 그 커플링을 함께 낀 그 사진도 올렸었는데요. 당시에 그 남자의 손이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알고 보니까 봉태규 씨의 손이었던 거죠. 네.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지인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하시시 박 씨는 사실 네티즌들에게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알고 보면 꽤 유명한 사진들을 많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3년생으로 봉태규 씨보다는 두 살 연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특히 잘 알고 계시는 FX나 정준영 등 뮤지션들의 그런 앨범 자켓을 촬영하기로도 또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시시 박 이름만 들었을 때는 봉태규 씨가 외국분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름에 특별한 뜻은 없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인도로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의 이름을 잘 발음 못하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시시 박 씨와 그리고 봉태규 씨 발음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두 사람 사진상으로는 일단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두 사람 앞으로도 예쁜 사랑 나누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특별한 두 분이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아서 앞으로 두 분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더욱더 빛났으면 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